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오늘 영상은 매장 방문기? 실 언박싱? 실 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넷에서 뜨개실을 판매하고 있는 굿실이라는 사이트를 서핑하고 있다 윈터 세일 최대 70% 할인이라는 메인 화면을 보고 실을 사보려고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한다고 그래서 실을 좀 만져보고 살 생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가보자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이트에서 알아보니 매장 방문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방문 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여주에 갔다 왔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부티크 굿실이에요. 매장을 방문하니 입구 박스에 담겨진 실들이 엄청 많았어요. 매장의 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겠더라고요. 진열대에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샘플 실들과 입구와 박스 속에 담긴 세일 실들, 그리고 콘사,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 진열대에 있는 실들은 샘플 실이라서 테이블에 앉아서 떠볼 수도 있었어요. 바늘을 몇 호 바늘을 사용할지 또는 합사를 어떤 식으로 해볼지 다 떠볼 수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껏 매장을 많이 방문해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매장은 없었거든요. 샘플 실들을 보고 원하는 실의 이름과 색상을 말하면 사장님께서 실을 창고에서 찾아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실에 띠지가 없다는 거예요. 띠지 작업을 하기 전 실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산할 때 사장님한테 이건 어떤 실이에요? 라고 여쭤보면 다 대답해 주세요. 저는 진열대에 있는 실들과 세일실 그리고 콘사까지 조금씩 사보았어요. 9만원에서 10만원어치 되는 것 같아요. 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 굿실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 다 제 돈 주고 사온 실들이에요. 처음으로 이건 제가 언니 옷을 떠줄 생각으로 산 콘사예요. 콘사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21,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500g이고요. 이 정도 양이면 스몰 사이즈인 언니 옷을 충분히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세탁을 했을 때 옷이 줄어들 수가 있어 미디움 사이즈로 떠야 될 것 같아요. 추위를 많이 타는 언니에게 선물하기 좋은 실인 것 같아서 이렇게 콘사로 구매해봤어요. 여러 가닥이 감겨있고 실이 많이 꼬이지 않아서 뜰 때 바늘에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건 모헤어 실이에요. 사장님께서 싱글 모헤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볼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모헤어 느낌 나는 실을 두세 겹 합사해서 니트 뜨는 걸 봐서 두 겹으로 가벼운 니트를 떠야지 하고 샀는데요. 다섯 볼밖에 없어서 이것만 사왔어요. 짝수로 실이 있어야 합사하는데 어쩔 수 없죠. 한 볼은 안쪽에서 바깥에서 실을 뽑아 떠야겠죠? 이건 세일 박스에서 가지고 와서 태그는 1,900원에 적혀 있지만 50% 세일을 해서 한 볼에 95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다섯 개면 4,750원이 되는 거죠. 사이트에서 볼당 3,400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어떻게 세일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건 램스울이라는 실이에요. 요즘 유튜브나 사이트에서 보면 램스울을 사용해서 뜬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신디니티님도 유튜브와 사이트를 운영하시면서 실을 판매하시잖아요. 그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정말 사고 싶은 램스울 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온 김에 사보았어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실인지라 매장 가자마자 사장님한테도 램스울이 궁금하다고 여쭤보니 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램스울이 굉장히 부드러운 실인 줄 알았는데 그런 실은 아니더라고요. 역시 만져봐야 해요. 약간의 까시람도 있지만 많이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로 니트를 떠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촉감이었어요. 그 중에 저는 처음이니 세일을 하고 있는 박스에서 3개를 골라와봤어요. 이렇게 예쁘게 실이 합사되어 있는 건 대부분 램스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1,900원이에요. 감겨있는 양은 실마다 조금씩 다른데 70에서 75g 정도 돼요. 가을 계절에 사다 보니 색이 정말 가을가을하네요. 저는 곱창끈이나 티매트 같은 소품을 떠보려고 해요. 샘플용으로 한 개씩 사와서 옷은 못 뜰 것 같아요. 이건 라샤코튼이라는 실이에요. 세일 실이 아니라 사이트에 적힌 정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 코튼이라서 마스크 스트랩이나 아기 보닛을 떠보려고 사왔어요. 이 실은 매장에 티코스터를 떠서 진열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소품을 떠볼 생각으로 골라봤어요. 이미 제가 마스크 스트랩을 떠봤는데 제가 여러 개를 떠놓고 어떤 게 이뻐? 라고 했을 때 10명이면 10명 다 라샤 코튼으로 뜬 실을 꼽더라고요. 은은하게 실 배합되어 있는 게 남들 눈에도 예쁘게 보이는 듯해요. 이건 클레버 울이라는 실이에요.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실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예요. 처음에 사이트를 서핑할 때 사이트에서도 추천하는 실 중에 하나였고 선물용으로 많이 사는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뷰도 굉장히 좋게 많이 달린 실이라 사장님께 클레버 울이라는 실은 어떤 실이에요? 라고 여쭤보면서 구경한 실이에요. 리뷰에서 부드럽다는 말을 많이 본지라 궁금했거든요. 실 중에 흰색 실과 노란색 실은 세일 박스에 없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따로 찾아달라고 해서 창고에서 가지고 와서 금액이 좀 높아요. 그래도 싼 편이죠. 제가 처음 갔을 땐 세일 박스에 클레버 울 실이 많아서 엄청 뒤져가면서 많이 사왔어요. 흰색 실은 여기저기 배합하기 좋아서 두 개 사왔는데 영상에서 보니 다음에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사면 더 사야겠다 하면서 두 번째 갔을 때 안 사왔네요. 노란색 실은 아기 옷을 떠볼 생각으로 밝은 색으로 사왔어요. 가을이라 사온 실들이 색이 다 가을가을하죠. 목도리, 모자, 강아지 옷 등등 이것저것 떠볼 생각으로 실 배합하기 쉽게 실들을 골라봤어요. 20볼이나 사왔네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실로 강아지 옷을 떠보았는데요. 70g 정도 되는 실로 강아지 옷 한 벌은 나오겠더라고요. 이건 사이트에서 정가가 8,000원이고요. 이 중에 15볼은 세일박스에서 집어온 거라 2,900원이라고 적혀있으니까 한 볼에 1,450원이네요. 박스만 잘 뒤지면 싼 금액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실은 베이비 로얄 코튼 M이라는 실이에요. 베이비 로얄 코튼 100%라고 해요. 섬유계에서 코튼계의 캐시미어라고 하는 최고급 코튼이라고 사이트에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처럼 부드러워요. 제가 사장님한테 아기용품을 뜨려고 하는데 코튼 제품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실 실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제일 먼저 추천해 주시는 실이 이거였고요. 그 다음으로 라샤 코튼이었어요. 굉장히 쨍한 색감의 실인데요. 이 실에 모헤어 한 가닥을 섞어서 뜰 생각으로 위저 키드 모헤어도 한 개 같은 색으로 골라봤어요. 면으로만 옷을 뜨면 왠지 따뜻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헤어를 섞어서 뜨려고요. 면사 세 볼에 모헤어 한 볼이면 모헤어가 적을 것 같죠? 이 코튼 실은 한 볼당 184m고요. 위저 키드 모헤어는 한 볼당 490m예요. 그럼 뜰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링구사예요. 이건 계산을 다 하고 나면 일정 금액별로 선물실을 주시는데요. 샘플로 떠보기도 하고 연습용으로 써도 되는 그런 실을 주세요. 샘플 실 통해서 골라가면 되는데 전 실을 많이 사기도 했고 해서 이렇게 같은 실로 6볼을 주셨어요. 실을 선물로 주시는 데는 처음이었어요. 링구사는 또 처음이에요. 이 실은 올록볼록한 실이라 다른 실과 합사해서 떴을 때 풀지 않을 생각을 하고 떠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풀을 때 이 올록볼록한 것 때문에 잘 안 풀린다고 해요. 전 그냥 합사 안 하고 이걸로만 옷을 떠볼 생각이에요. 풍성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굿실 첫 번째 실 언박싱 실 리뷰였어요. 실을 워낙 싸게 사오기도 했고 사온 실을 뜨다 보니까 더 사오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엄마를 모시고 한 번 더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미리 전화로 방문 예약을 하고 갔어요. 이번에 가서 사온 실들은 클레버 울 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들은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에 대한 느낌만 말해볼게요. 참 희한하게도 이번에 매장 갔었을 때는 분홍, 자주 이런 색에 꽂혀서 그런 색들로만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레버 울 실도 자주색으로 골라봤어요. 두 볼이면 강아지 옷을 충분히 뜰 수 있기 때문에 두 볼 골라봤어요. 나머지 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해서 넘어갈게요. 왼쪽에 있는 핑크색과 흰색 실들은 포근하고 부드러운 실들이고요.
오른쪽의 핑크색은 모헤어 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초록색, 회색, 흰색 실들은 램스울이고요. 하필 제가 골라온 실들이 오래된 실이라서 사이트에 정보가 없는 실이거든요. 램스울만 빼고 전부 부드러운 실들로만 사왔어요. 흰색 실들은 두께만 비슷하면 여기저기 배합하기 괜찮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사왔어요. 이렇게 제가 굿실에서 사온 실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총 두 번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세일하는 실들이 많이 없어졌겠지 하면서 갔지만 큰 오산이었네요. 하지만 첫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사고 싶어 했던 클레버울 실이 많아서 실을 마음껏 골라올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별로 없었어요. 특히나 제가 골라온 실들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라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만든 지 오래된 실들이라 사이트에서 판매하지 않아서 실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매장 세일은 9월까지라고 하니 실 구경할 겸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도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조끼 한 벌 뜨실 실을 사오셨어요. 매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꼭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꿀팁. 먼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실들을 충분히 구경하시고 세일 박스에 가셔서 그 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클레버울 실을 진열대에서 많이 골라놨었는데 세일 박스에 같은 색 실이 있어서 그걸로 골라왔거든요. 세일 박스에 있다고 해서 다른 실이 아니래요. 어쩌다 보니 거기에 들어간 것일 뿐. 그래서 제가 첫날 갔을 때 그 박스에서 15개나 골라왔잖아요. 이렇게 굿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사온 실을 다 보여드렸고요. 번외로 제가 비슷한 시기에 바늘 이야기 사이트에서 주문한 실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사은품으로 주신 실이에요. 일정 금액을 주문을 하면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피마룩스라는 실을 선택해서 받았어요. 색상은 선택할 수 없어요. 다행히 요즘 빠져있는 핑크색이 왔어요. 이건 받자마자 코바늘로 리본을 뜨면 예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100% 면이네요. 사은품으로 받은 것 치고 꽤 괜찮은 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클로버 제품인 코스 표시링이에요. 저는 주로 대바늘로 탑다운을 뜰 때 사용하는데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건 이 안으로 된 실을 조금 잘라 수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팔길래 한번 사보았어요. 크기는 두 가지고요. 제가 사용해보니 작은 사이즈는 3.5에서 4.5mm까지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큰 사이즈는 5mm 바늘부터 사용하면 되겠어요. 여러 개가 들어있지만 쓰다 보면 어디 굴러가서 없어지고 부러져서 버리고 하면 나중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소모품이에요. 이건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 고리예요. 마스크 스트랩 영상에서 보셨죠? 두 개가 한 세트인데 1,000원이에요. 바늘이야기 사이트에 마스크 스트랩으로 쓸 고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고리는 고리 금속이라고 되어 있고 두 개가 한 세트로 1,000원인데요. 작은 고리 금속이라고 있는 건 이건 10개가 한 세트로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문했더니 이건 뜨개실을 연결하기엔 구멍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마스크 스트랩을 사용해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식구들한테 선물해줄 생각으로 고리를 더 주문해야 했거든요. 마스크 스트랩을 만드실 생각으로 고리를 주문하시는 거라면 두 개에 1,000원짜리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핑고 트위드라는 실이에요. 아크릴이 많이 함량된 실이에요. 제가 이 실로 비니 모자를 떠보려고 사보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 실을 사고 비니 모자를 떴는데요. 한 볼로 성인이 쓸 수 있는 모자를 떴어요. 떠보시면 아크릴이 많이 들어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실이에요. 며칠 전에 바늘 이야기에 김대리님이 올리신 영상 중에 이 실이 나오더라고요. 가성비 실 추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전 제가 뜨개질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다른 분들이 뜨개 하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대리님 영상도 보고요. 린다님, 예진님 등등등 뜨개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지 제품을 구매해 보았어요. 린덴 색상을 선택했어요.
이 제품 말고도 패키지 제품을 좀 구매한 편인데요. 이번엔 다른 때랑 다르게 도안이 봉투에 담겨져서 온 게 아니고 파일 처리되어서 왔더라고요. 원래는 봉투에 담겨서 한번 접어서 이렇게 오거든요. 파일에 담겨져서 오니 더 좋더라고요. 다른 도안들도 이곳에 보관해야겠어요. 제가 이 패키지를 사게 된 게 이 패키지에 들어간 실이 셔틀 드리프터라는 실인데요. 제가 이 실이 사이트에서 처음 오픈됐을 때 세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실이 퀄리티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서 몇 개 구매를 해봤었어요. 실을 사두고 여름이 돼서 묵혀두고 있다가 강아지 옷을 뜨면서 실을 만져봤는데 너무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상품에 이 실을 사용하신 게 있길래 주문해 보았어요. 주문하기를 눌러 주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작은 사이즈에 맞춰져서 실이 담겨져서 오거든요. 이게 아무리 프리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제 덩치에 프리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떠볼 생각으로 실을 주문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실 언박싱, 실 리뷰를 해보았어요. 저는 실은 만져보고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실을 사게 될 때 인터넷으로 최대한 검색을 하는 편이고요. 되도록이면 매장을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을 해서 충분히 만져본 뒤 주문을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까실거리는 촉감은 안 좋아하는 편이고 부드러운 실을 좋아해서 보통 제가 구매하는 실들이 포근하고 부드러운 실들이 많아요. 가끔 새로운 거에 이끌려 램솔처럼 살짝 까실거림이 있는 실들도 사오는데요. 그래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느낌까지만 구매하는 편이랍니다. 제 리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